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국민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광화문은 백만 주권자의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야나 퇴진할 생각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당사자가 헌법 정신을 운운하니 국민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정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통령이 무슨 나태로 국민을 대하고 국가를 대표해 내치든 외치를 하겠습니까? 국민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과 권력을 동원해 상황을 모면하려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버티기로 일행한다며 불행하게도 국민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의 분노가 잦아들 것이라 여긴다면 이번에야말로 주권자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 퇴진입니다. 11월 12일 광화문에 모인 100만 국민의 요구는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해주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그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들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유린은 100번을 탄핵하고도 남을 사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탄핵 주장은 합법성을 가장한 꼼수입니다. 국회 절차와 헌재를 정해엎고 탈출구를 못 세워보려는 정치적 술수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국회가 국민과 함께 조건 없는 즉각적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때입니다. 둘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입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고 자신들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만 행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지고 스스로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대신할 국민내각을 제안합니다. 국민내각의 주체는 야당과 박근혜 퇴진, 국민행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국민입니다. 셋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내각은 구성 즉시 국정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월호 진상조사, 백남기 특검, 국정교과서 폐기,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 등 그동안 국정농단으로 뒤틀린 정책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을 실시해 국민들의 힘으로 헌정을 정상화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국민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누적되어 온 부정과 비리, IMF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 늘어나는 비정규직,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사회 안전망, 이대로 두면 이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시민, 노동자, 대학생, 청소년, 주부, 자영업자 등온 국민의 누적된 분노와 한탄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12일 광화문은 1% 기득권 세력에 대한 99%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자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이기는 권력자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100만을 넘어 200만, 300만이 국민이 모여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단 1분이라도 함께 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정의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